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숏스키즈 유지 가격 66,000원대는 자, 종가상으로 살짝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 거래량이 47,403주인데요. 자, 갭업이 좀 되었는데 시간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게 추세 반전 페일 관련되는 부분 확인 기간을 또 이제 거쳐야 되는 어떤 이제 위치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코스닥에서 1위 종목입니다. HLB. 그 다음에 기관들 순매수 3위 종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장대 거래량과 양봉을 내면서, 숏스키즈 구간 6만원대 위로, 예,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사실상 굉장히 좀뭐 기대감이 있는 상태. 그래서 숏스키즈 구간에서는 왜 기대를 하냐?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숏스키즈 구간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이거든요. 요때 이제 10월달, 그러니까 9월달에 에즈모 이후에 돌파를 시키고 2만원대에서 수정 주가 기준으로 한4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게 되면 추세가 견조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조정도 거의 러닝 컬렉션 형태로 뭐 오일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안 깨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줄였을 때는 이제 오일선 윗단에서 이렇게 조정 흐름을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거래를 틔우면서 예, 급등하는 흐름. 여기서도 거의 뭐한 2주 만에 더블을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올 때는 상당한 양봉이 나오고 예, 장중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급등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게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 에코프로가 숏스키즈가 나왔을 때 7월 달이죠. 예. 작년 7월 달의 흐름을 보시면 상승을 이제 하고 이제 돌파를 시키고 이때 이제 한 70만 원대 중반이죠. 잘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이제 이 대형주입니다만 거래가 동반되면서 오일선을 안 깨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깼을 때는 제가 페일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HLB 입장에서 보면 1월 4일이 뭐 그런 거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3거래일 안에 다시 되돌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실어서 장대봉. 예. 그죠? 그러니까 좀 조정은 얕게 하고 몸통이 있는 장대봉을 내고 그다음에 7월 26일 안에는 장중에 150만 원대까지 예. 요런 흐름들이 이제 있었고요. 셀트리온의 숏스키즈 2017년 18년 이제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할 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도 단기간에 이제 일단 급등하는 흐름인데요. 여기도 한 17만원권에서 이제 32만원권이니까 거의 100% 오를 때입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조종은 거의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오일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를 동반시킨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올라가잖아요. 자, 이런 유형을 전형적인 패턴을 이제 기억하시고 자, HLB 차트를 보시면 제가 1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월 달에도 일단 상승 흐름이 나왔고, 여기가 이제 5만 원대 이상은 확인되는 구간은 6만 원이지만, 숏스키즈성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얕게 해야 되는데, 요, 음봉이 나오면서 제가 페일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확인을 하고 다시 빠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숏스키즈보다는 상승 3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돌파, 그 다음 피보나치 월봉 반등치, 엘리어트 파동 3파로 보게 되면 여기서 계산해 드렸을 땐 7만 얼마라가 나온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이제 가격상으로는 이제 일정 부분 다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 이게 6만 원이 넘으면 이제 숏스키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좀그 밑단에서 이제 조금 내려갔다가 4만 원대에서 자리 잡고 다시 이제 올리면서 거래를 돌파시킨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앞서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조정은 얇게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으로 가는 숏스키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격 조정이 나오면
이제 숏스퀴즈가 끝나고 이제 내려갈 때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 입장에서 잔고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틀 전 잔고로 보면 이제 한 400만 주대 초반이니까 아직 물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량들이 이제 손절매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물량은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 안 나와야 되고 거래는 이전보다는 반드시 늘어야 되거든. 그래서 조정의 이 거래량도 이전 1월 달보다는 또 많죠. 이때 12월 달 거래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11월 달 거래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일 때는 그래도 이전의 거래량보다 많은 어떤 상태. 근데 오늘 종가가 좀 이제 애매모호합니다. 이왕이면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가는 것이 좀 중요한데 어제까지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뭔가 노이즈가 나왔을 때도 프로그램과 현물을 때렸을 때도 밑단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강한 흐름들 그리고 회사 대응이 나오면서 바로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는 이제 그 전날에 그 시간에가 좋았기 때문에 아침에 떠서 시작해서 장중에 73,000원대까지 갔던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시장 영향을 아침에 받았죠. 시장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갭다운했습니다만 장중에 66,000원대를 계속 이제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다시 63,000원 뭐이 흐름들을 일단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래도 일별 어떤 흐름에서는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큰 물량은 아닙니다. 일단 매수세가 지금 13만 주 들어왔죠. 그리고 창구별로 보면 되게 이제 재밌는 게요. 제가 순간순간에 30분 단위마다 체크해 봤는데 이 신한이 이제 아침에는 매도로 좀가 있다가 이제 장중에 매수로 또 바뀌었다가 매도로 가 있거든요.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아침에는 여기 매도 창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다시 이제 매수 창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한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매도 입장인데 여기도 매수 쪽으로 가 있는 어떤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구별로도 일정한 게 아니라 장중에도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혼조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정돈화된 어떤 흐름은 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매도로 이제 이전 같으면 뭐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시장 조성자로 뭔가를 할 거를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하고 현물로 뭐 하는데 그 흐름에서 오늘은 또 시장이 이제 나스닥이나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분위기였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장 초반에만 좀 빠졌다가 66,000원대를 여전히 강건하게 이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 수급에서 신한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이제 매도로 가버리고 NH 같은 경우는 매도했다가 다시 좀 매수로 가면서 수급도 변동성을 이제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가면서 63,000원대까지 좀 밀린 어떤 모습을 보였다가 이 종가 부근에 이제 이때 이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종가는 항상 이제 세력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침에 이제 시가는 이제 일반인들이 개입돼 있는 뭐 보통 이제 아마추어 가격이라고 이제 종가는 이제 세력들의 이제 가격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종가에 이제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보면 3시 여기 물량을 보시면요 체결되는 걸 보면 3시 반에 보시게 되면 47,000주가 딱 들어오면서 그 이전까지 41,100원에서 이제 한 8배 정도 밑단으로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에 이제 가격을 보시게 되면 64,600원, 300원 정도 뭐 낮췄습니다만 이제 크게 이렇게 시간에도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이상적인 시그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세 가지 가격을 꺼드렸을 거예요. 66,000원, 62,000원, 60,000원.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과 오일선 가격이 이제 시세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는데 될수 있으면 66,000원 위에서 있을 때 가장 강한
예, 숏스키즈 다운 어떤 가격 형성을 되는데, 요게 이제 살짝 종가상으로 이탈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기술적 지표를 적용하듯이 페일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페일 관련되는 부분 뭐냐면, 강함 기운이 어떤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한 3일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시 66,000원 위로 붙이는 작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설을 앞두고 이 숏스키즈 구간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조종하다가 강한 양봉이 붙여버리면 이제 진짜 공매도 입장에서는 강한 손절매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양봉.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이제 화요일날 양봉이 이때 양봉이 이제 30일날 양봉이 한 10%짜리잖아요. 요 정도 말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나왔던 19% 요런 이상의 양봉 있잖아요. 거의 한 상한가에 준하는 양봉이 하나 딱 뻗쳐야지만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숏스키즈에서 나타나는 가격 흐름이거든요. 자,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는 양음양 뭐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5일선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예, 강한 어떤 숏스키즈 부분들은 지금 흐름상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강하게 또 이탈되는 흐름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페일러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이제 이걸 좀 체크해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3일 동안에 66,000원 구간, 뭐, 그 밑단에 있는 62,000원, 6만원까지 나옵니다만, 이제 5일선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5일선 가격이 6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단 가격은 지금 이렇게 굳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66,000원 기준으로 이 부분을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현물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서 뭐 체크를 해보면, 요런 흐름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는 HLB가 300억 정도로 가장 많고요. 국내 기관 쪽에서도 HLB가 예, 한 3위 정도. 여전히 이제 수급은 좀 탄탄한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래가 좀준 상태에서 이 강력한 양봉 하나가 이 뻗쳐서 이 숏스키즈 기운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것이 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계속 이제 챙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는 결국 이 구간 자체가 이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제 6만원대 언저리에 이 부분은 돌파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게 2019년도 숏스키즈 나왔을 때 이제 고점이거든요. 근데 숏스키즈 나왔을 때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량보다는 훨씬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을 압도해야 공매도 입장에서 더 많은 이제 손절매 물량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열한 어떤 눈치 보기가 이번 주는 계속 이제 장중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내일도 어떻게 될지 살펴야 될것 같고, 그 흐름들 판단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예, 안내 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